아까는 이제 원숭이띠 이야기 하셨는데 이번에 닭띠. 아우 닭띠생 죄송합니다. 네, 제가 개인적으로 닭띠생이 미워요. 진짜 찌끗찌끗해. 미워요. 그런 뜻이 아니라 닭띠생하고 원숭이띠하고 참 잘 맞을 것 같은데 정말 엔수지간 잘 못 만나면 그런 게 있어요.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하니까 괜히 오해하지 마세요. 닭띠생 내가 30살 때부터 말할게요. 한마디로 이번에는 변동이 많은 해예요. 뭐 직장은 직장, 뭐 직장을 다니다가 아 내가 공부를 좀 더 해야 되겠다. 뭐 아 또 공부를 더 하다가 아 또 내가 대학원을 가야 되겠다. 뭐 무슨 시험을 봐야 되겠다. 머릿속에 마인드가 있을 거잖아요. 내가 한 계단 더 높이 올라가려고. 난 그럴 때는 가감하게 시도했으면 좋겠어. 30살짜리는. 왜? 그만큼 이번에는 그만큼 자기가 도전해도 실패 확률이 이만큼밖에 없다는 소리예요. 실패 확률이. 그렇기 때문에 자신감 있게 도전하십시오. 그리고 이제 42세 특히 가족들의 건강이 많이 안 좋아요. 많이 안 좋은 해예요. 닭띠 42세. 그러니까 갑자기 멀쩡한 뭐 내 부모가 뭐 암에 걸린다든지 뭐 교통사고 수가 있다든지 건강수로 많이 안 좋은 해가 되니까 뭐 부모님이 이제 계신다면 그리고 본인들도 뭐 이렇게 건강 나는 건강에 자신 있어 그리고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올해는 특히 건강에 유의하시고 나는 특히 올해 당부하고 싶으면 꼭 우리 종합검진이라고 그러죠. 종합검진을 니만 하지 마시고요. 꼭 부모님 모시고 가서 같이 하세요. 그 다음에 54세 참 문서가 들어오는 해예요. 특히 땅 뭐 난 정말 고생을 많이 했어. 나는 54세 때까지 너무 힘들게 살았어. 뭐 정말 집 한 채도 없게 살았어. 나는 어떻게 해야지 집을 사지. 정말 난 눈물 흘리는 인생을 살았는데 내 친구 말자 순자는 다 집 사가지고 빌딩도 샀다는데 나는 고생 계속 고생을 했어. 나는 걔들보다 못한 게 없어. 근데 나만 땅을 못 샀어. 그래요? 그러면 한번 땅을 한번 사보세요. 부동산에서 좋은 게 만약에 권한다면 나는 뭐 경매를 해서 땅을 사라 할 수도 있고 그리고 특히 명의를 도용해서 남한테 빌려준 것은 절대 안 되고 그 나머지는 내가 부동산 쪽으로 자기가 사는 건 괜찮지만 잘 못해서 또 남한테 말리는 수는 있어. 그러니까 내 명예만 안 빌려주면 돼요. 알았죠? 54세는 절대로 내 명의가 이번에는 빌려주지 않는 게 우선입니다. 관건입니다. 그러나 내 문서는 잡을 수 있습니다. 그러니까 명의만 빌려주지 마세요. 그 다음에 66세. 혹시 이제 질병으로 수술을 하거나 고민을 하신다면 올해는 빨리 해도 상관이 없어요. 뭐 내가 내년에 해야지, 내후년에 해야지, 좀 갖고 있으면 어때? 근데 뭐 큰 병이 아니라는데. 그런데 그걸 갖다가 큰 병이 아니라는데 하지 마시고 올해는 내 몸에다가 칼대라는 수전이 있어요. 저처럼 지금 제가 좀 약간 앙금을 했잖아요. 그렇죠? 제가 앙금을 했어요. 제가 칼을 수술을 미리 될까봐 저도 미리 돼버린 거예요. 그러니까 저처럼 뭐 앙금을 하신다든지 뭐 쌍꺼풀 수술하신다든지 그걸 알아서 하시고 몸에 좀 이상 있어 병을 사자 그러면 뭐 내가 내 건강 알아서 할 게 아니라 빨리 칼에 손을 댔으면 좋겠어. 내 몸에 칼을 대라는 수전이 있기 때문에 칼을 대고 넘어가면 본인이 다른 거를 액땜할 것을 이걸로 액땜할 수가 있습니다. 안녕!